오빠는 안 보이네? 저기 나 보이잖아.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our channel. This is Kathy and Brian. What are we gonna talk about today? This is what we are gonna talk about. 8 tips not to fail business. 우리는 fail도 아니고 success도 아닌 것 같아. Right. Fail 하지 않았던 것만으로도 나는 크게 생각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 Because we didn't go out of business. 맞아. 미국에서 5년 정도 커피 비즈니스를 했었고 또 로스터리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비즈니스맨이에요, 저희 남편이. 비즈니스를 참 잘해요. First! 뭐라고 생각하나요? Plan it out. Okay. Write out the every details. Write out the blueprint. 맞아요. 조그마한 사소한 것도 하나하나씩. We planned for the coffee shop for about a year. We sat down together and then we wrote down what we need and how we're gonna do this. And we try to write down every details of the business. 그 계획 안에서 뒤틀어지는 것도 있고 우리가 잘못 계획한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방향을 두고 계획을 해야지 실패를 조금 더 최소화시키지 않을까. I think we had a plan A and that we also had a plan B. Just in case it doesn't you know, work out the 맞아. way that we planned it. Because there are always risks. 소 number two. 이거 약간 퀴즈 같다. 계획만 하면 안 되고 리서치를 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1년 동안 계획하고 공부를 한 동안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고 다시 하지 말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고 하루에도 왔다 갔다. Even before we opened the oral story here in Korea, we did a lot of research, went to a lot of different places. Number three. Continuous development. Development? Isn't it the same development in research? Number two was before you opened the business. But number three is when you're running up the business. 계속 유튜브 보고, 계속 관련된 자료 보고, 오픈하고 나서도 끊임없이 정말 유튜브 많이 보더라. 그냥 뭔가 부족한지 계속 찾는 거지. 그래서 I would say number 4 is 실행에 옮긴다. Action. 바로 실행에 옮기는 거지. 생각만 하지 말고. 리서치를 다 하고서 실행에 액션이 안 옮기면은 소용이 없잖아. 자리 하나를 보더라도 거기에 새벽부터 가가지고 몇 명 왔다 갔다 하는지 저희 커피숍 옛날 미국에 있을 때 바로 앞에가 메트로 스테이션이었는데 사람들이 우르르 다 내려요 아침에. 그러면은 와 저 사람들 정말 다 우리 카페로 들어오겠다 저기 자리하면 그랬거든요. 근데 실제로 거기에 딱 들어가니까 그건 아니더라고. 거기서 a few people. 그것도 good opportunity니까 그치? 그치. Anyway 이렇게 expose 되는 거잖아. Okay, tip 5. 초기 비용을 최대한 줄인다. 맞아, 중요해. 초기 비용을 너무 많이 집어넣으면 그거를 감당 못해서 빨리 맞아. 힘들어지게 되지. 최대한 초기 비용을 줄인 것보다 돈이 없었지, 그때는. 맞아, 돈이 없었어. 저희가 사실 그때 비즈니스 시작할 때 26살, 내가 24살. 돈이 어디 있겠어요. 아르바이트 했던 것들 모아가지고 했던 돈 진짜 조금 있었는데 초기 비용을 많이 들이게 되면은 anyway debt이 생기는 거죠. 그걸 다시 그거를 정리해서 말해봐. 정리해서 말해봐봐. 혹시 내가 원했던 대로 되지 않았을 때 리스크가 더 커지지. 나는 경험자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거. 보통 이 스타벅스가 미국엔 많이 있기 때문에 개인 샵들은 자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한국은 개인 카페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미 그 길을 가고 있는 경험자들에게 그런 자문을 구하고 엄청나게 큰 경험을 제가 사는 거거든요.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시작할 때 내가 리서치 할 때만 해도
많이 오픈을 안 했어 사람들이. 로스팅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로스팅 그 프로파일도 그렇고 좀 오픈 잘 안 하고 맞아. 그런 게 맞아. 있었는데 요즘에는 좀 문화가 많이 바뀌는 것 같아. 그래서 서로 같이 쉐어링을 더 많이 하고 그러면서 더 많이 배우고 그래서 요즘에는 정말 인터넷에서도 특히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것을 또 배우고 맞아. 듣고 할 수 있는 것 같아. 쑥스러워하지 마세요. 문을 두드리세요. 대부분의 사장님들은 굉장히 그거를 흔쾌히 잘 설명해주고 도와주고 싶어 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 I don't want you to fail. I don't want you to fail. Tip 7. I would say patient. 긴 호흡을 가지고 가라. 맞지? Do you agree? 맞아. Totally agree. First 하는 거 Do you agree? 페이션트를 가져야 되는 게 사업은 잠깐 이렇게 열어서 10만원, 20만원 뭐 이렇게밖에 안 나왔다고 해서 접어버리고 이러시는 분들도 많이 봤거든? 근데 조금 길게 긴 호흡으로 마라톤이라고 생각하고 가야 되는 것 같아. 통계적으로 6개월 정도에 가장 많이 폐업을 한다고 들었어, 한국에서는.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생각을 하겠지만 맞아. 나는 개인적으로는 사업이라는 것은 적어도 2-3년 이상은 지켜보고 그 같은 자리에서 계속해서 디벨롭 해야지 비즈니스는 좀 빌드업 해가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 맞아. 사실 나는 주식을 하는 사람으로서도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지만 짧게 짧게 하고 안 된다 싶으면 빨리 손절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은 큰 데미지가 생기거든. 8! Have different income sources. 우리는 많았잖아. 그래서 조금 약간 안정적으로 비즈니스가 가지 않았나. Then not only financially but mentally also it helps me. Because I have multiple different income sources, even one thing doesn't go well, I have other income sources that would back up. Even after we opened up the coffee shop, I still had other jobs. Tutor, pastor, photography, guitar lesson. 나 또 하나 19 말하고 싶어. Do your best. 그래야 후회도 없고. Just do your best. 그러면 fail해도 fail한 게 아닙니다. Best를 했으니까. 오빠는 여기서 out of 8 tips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나는 take an action. 그걸 제가 잘 못하는데 여기가 잘해요. 생각하고 계획했으면 you just have to go for it. 오케이. 근데 그게 두렵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면서 그 두려움을 해소시켜야지. 그래도 두려워요.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야. 우리가 숙제가 있을 때 안 하면 굉장히 불편하고 그러잖아. 근데 딱 해버리면 마음이 편해버리잖아. 와, 오늘의 시간 어땠나요, 여러분? 또 나눠봤는데요. 이런 시간 좋은 거 같아? 응. 나도 좋은 거 같아.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또 이렇게 영상에 찾아볼게요. 서준이가 콩순이나 뭐 이런 걸 나오면은 좋아요? 구독?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걸 해요. 저도 한번 외쳐볼게요. 오랜만에.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안녕. <Bye. 웃음>